안녕. 자,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조금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영상입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확대한 부분 여기 보세요. 여기 보면 볼파이톤이 지금 해외에서 수입 온 지 한 2주가량 지냈는데 처음에는 티가 안 났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비늘 안에서 이 마이트라는 친구 바로 이 진드기가 자리 잡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건데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한 쪽에 속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 한번 케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케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내부 진드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핀셋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좀 커진 상태에서는 온욕을 자주 시켜주고 사육장을 청결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우선은 뱀들은 사실 온욕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, 물을 좀 미지근하게 받았고요. 자, 지금 친구가 갑자기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이죠. 왜냐면 이 뱀들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아이고. 자, 여기다가 물에 온욕을 해주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사육장에 물그릇을 배치하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비늘이랑 이런 게 다 상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하면서 이게 제거가 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염증을 어느 정도 짜고 제거를 진드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 한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진드기가 안 보이는 사이즈에서 커져서 이게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제거하는 걸 보여드리고 온욕하는 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. 아이고, 여기 목 부분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다친 게 아니라 진드기예요.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개체들한테 굉장히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. 자, 이렇게 좀 뾰족한 핀셋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. 비늘을 살짝 들쳐서 여기 있는 이런 이물질들을 이렇게 빼줘야 돼요.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 누르실 분들은 얼른 뒤로 가기. 자, 이거를 어느 정도 해주긴 해야 됩니다. 이걸 아예 안 하고 온욕만 한다 한들 이게 제거가 되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찐득이 플러스 피부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짜줘야 됩니다. 꼭 그래야지 이 친구들이 차츰차츰 낫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작업량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나눠서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. 아이고 미안해라. 자연에 있었으면 오히려 더 빨리 죽었을 수도 있어요.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. 지금 여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에 염증이 차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하게 터트려 주기만 해도 고름이 이렇게 나와요. 아이고 진짜 한번 진짜 이런 친구들은 꼭 치료를 해서 제가 끝까지 한번 책임을 지고 싶네요. 너무 불쌍해요. 자연에서는 얼마나 많은 개체들이 이렇게 죽어나갈까요? 아이고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고름을 터트려주고 안에 있는 비늘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준 다음에 깨끗한 사육장에서 청결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됩니다. 아이고 이거 비늘이 다 벗겨지는 거 보세요. 이게 병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혹시 올무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친구들 사육장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치료할 때 쓰던 용품들도 조금 각각 쓰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. 아이고 비늘이 다 벗겨진다. 자,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해주면 나중에 건강해질 거고 제가 한번 노력해서 이 친구를 한번 케어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게 치료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. 더 전문적으로 필요를 요하시면 파충류 병원 꼭 잊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에 봐요. 안녕. 친구야, 요시.